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원망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여자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죠. 아내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가정의 행복이 깃들고 덩달아 우리 남편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알 수 없는 게 아내의 마음이라 하지만 몇 가지 기본 심리만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주는 척 신용이라도 하자고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 후반전이 닐리리 만보 아싸라비아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놓친 아내의 심리는 무엇일지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뭐 복잡하고 심오한 원리라도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기본이 안 돼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아이 새끼, 기본이 안 돼서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만 지키면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이 그 기본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벌써 19년이 됐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멜 깁슨 주연의 코미디 영화 What Women Want. 이거 기억하세요? 주인공 멜 깁슨이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다가 물에 담긴 욕조에 실수로 빠져서 찌지지지직 전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이후에 멜 깁슨은 여자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비범한, 아주 비범한 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이런저런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어이야 너 일로와. 어이, 남자에게 여자 심리란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며 평생 풀지 못할 고난도 문제입니다. 너도 여자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영화까지 다 나왔을까요? 여자 마음을 얻는 자, 바로 세상을 얻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세상이 이래봐야 뭐 가정이 전부일 수 있겠지만 하여간 오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맞상대인 아내, 그 아내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이 놓치기 쉬운 아내의 심리. 첫 번째, 젊음과 미모는 모든 여자의 바람이자 소원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자 칭송은 예쁘다, 아름답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라는 걸 겁니다. 왜 할머니들께도 아유 참 고우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수줍게 웃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젊음과 미모를 간직한다는 것이 여자들의 필생 미션인 거죠. 남자들은 병에 걸려 죽기 싫어서 살을 뺀다지만 여자는 죽어도 좋으니 몸매 유지를 위해 살을 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죽기 전에 대꼬챙이처럼 빼빼 말라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남편들에게 예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내는 가장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시시때때로 예쁘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약을 치는 거죠. 뭐 정말 예뻐서일 수도 있고 예뻐 그냥 우리 생활이 편하고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약을 치는 겁니다. 뭐 한 생명을 살린다는 막중한 의무감을 갖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예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립서비스라는 것을 눈치채면 안 되니까 진심이 담긴 듯한 표정으로, 아내의 예쁜 모습에 매혹이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얘기해야 이게 더 먹어줍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못하시겠다고요? 매일 샤워 끝나고 욕실에서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면서 연습하세요. 당신 오늘 예뻐. 뭐 계속 톤을 바꿔가면서 연습하세요. 뭐? 도저히 거짓말은 못하시겠다고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정직하게 사셨다 그래요? 유난 떨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건 악이 없는 거짓말이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두 눈 딱 감고 해보시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쉬워져요. 아시잖아요. 연습의 힘이죠. 남편들이 놓치기 쉬운 아내의 심리 두 번째,
아내는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남자들이야 인생은 한방인 거야 하며 인생 역전과 같은 큰 거를 바라지만 아내들은 사실 남편들한테 그렇게 큰 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벌써 몇 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내들도 나름 견적 나왔지 다. 아 이거 큰 인물 대사람 아니다. 그냥 남편들이 목돈 턱턱 안겨주지 못해서 명품 못 사줘서 외제차 못 사줘서 해외여행 자주 못 나가서 아내들이 그래서 남편에게 서운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내에게 작은 배려만 해준다면 아내들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딱 계산 나오죠.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돈 안 된다니까요. 약간의 배려, 립서비스, 그리고 마음 씀씀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편한 인간관계입니까? 이거 거저먹기죠. 자, 어차피 큰 거 한 방 못 할 바에야 매일매일 아내들이 기뻐할 그 소소한 배려와 작은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막막해 하시죠?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아내와 대화할 때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세요. TV 바라보지 말고. 리모컨 놓고. 아내와 대화할 때 언성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싸붙이고 멸시하고 낮추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입에 뱄으니까 좀 힘들죠. 하지만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제때제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과묵한 남편, 좋은 남편 아니에요. 절대.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오는 날에는 반드시 아는 체하고 예쁘다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사소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걸 제깍제깍 알아채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만 아내에게 더 쏟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아내가 속옷을 바꿔 입어서 야하게 야리야리한 거 그거 얘기해줘야지. 오 섹시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은 다못해 안 입지. 다시 면 팬티로 갈아입죠. 자 그리고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세요. 아 저도 도와드리는데 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남편분들의 달라진 말투와 부드러운 목소리만으로도 아내분들은 행복을 느낄 겁니다. 자, 남편분들이 놓치기 쉬운 아내의 심리 세 번째, 아내는 복수의 화신이다. 이건 좀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자에게 한을 품게 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본능적으로 생존 욕구가 훨씬 강하고 자신의 영역을 침해당했을 때는 남자보다 더 치열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그날부터 막장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다 나왔겠어요. 다 이거 여자 마음 다치게 했다가 대가를 톡톡히 치른 사람들에서 나온 얘기죠. 야 여자 조심해 좆된다. 남편들이 의식 없이 하는 나쁜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아내들은 이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슴에 담아둘 거고요. 그러다 임계점에 넘어서는 순간 복수와 응징의 칼을 빼드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게 황혼이혼일 수도 있고 조론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많지도 않은 재산을 반뚝 떼서 헤어지는 아내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날부터 우리 인생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지는 거죠. 해외를 돌아다니며 사는 은퇴이민이며 반퇴이민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갈 곳이라고는 매일 탑골공원이나 종묘와 뿐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거기라도 가야지. 공짜 지하철 타고. 지금도 그날만을 꿈꾸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를 아내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물며 불륜, 외도? 아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우리 집에서 걸렸다면 즉시 거세거든요. 그것도 즉결 심판으로. Like a Hellcat. 아내의 심리에 대해 더 깊고 넓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내와 불편하게 지내는 것이 무슨 복잡한 심리에 대한 원리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소해서 잊고 친숙해서 익숙해서 잊고 하지 않는 그 기본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만 잊지 않고 행동하면 우리는 다시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편으로 환생하게 될 겁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 그만큼 행복한 일상도 없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